부야. 자, 이번에도 플레이해보는 모여봐요 엉덩이 숲 15일차입니다 2주라는 시간이 지나고 또 다시 첫 번째 날이 다가왔군요.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죠. 안녕. 자! 오늘 내가 아이템 팔려고 10시 이전에 들어왔다. 빨리 아이템 팔러 가자. 꺼벙! 얘가 누구야? 그 혹시 최랑말이냐? 아 맞다, 내가 집터도 다 잡아놨었지. 어, 최준말. 야, 정의 이름 최준말이야 최랑말이야? 최준말이 더 나은 것 같아. 스마트폰이 울린다. 아, 어제 팔았던 거. 아휴, 많이도 팔았네. 야, 달려. 아! 아, 다 팔 거야. 다 필요 없어. 이날만을 기다렸다. 오늘 10시 될 때까지 그냥 겁나 다 노가다 하고 다 팔 거야. 달려! 오늘은 시칼이 있네? 와! 야, 시계 너무 이뻐, 내 스타일. 어, 스킨 답서스, 스킨 답서스 보자, 저거. 스킨 답서스. 스킨 답서스가 뭐야? 저거 식물. 이거 이름이 스킨 답, 스킨 답서스야? 어, 안쓰리움이구나. 뭐야, 나 스킨이 답 없다는 뜻인 줄 알았네. 절대 보니까 안쓰리움이네. 일단 팔어. 암모나이트? 우리 이거 기부했었어? 기증했었다고? 암모나이트를? 나 이거 왜 처음 보지? 아니 이거 아닌데? 곤충, 물고기. 아니 이거 그... 화석은 어떻게 보지? 여기서는 못 보나? 아, 화석은 도감이 없어요? 아, 아씨, 아, 시간 없는데. 그냥 팔어! 그러지 마! 싫어. 나 다 기증할 거야. 부엉아! 아, 인벤토리도 애매하게 있네. 부엉이 오빵. 살려! 아, 또 누가 고성방가하고 있네, 저 옆에서. 왜 웃어? 어! 와! 야! 와! 누가 우리 집 뒤에 구멍 뚫어놨어. 우와! 방이 생겼어. 자기 이제 투룸이다. 성공했네. 굉장히 가구 배치가 불편하게 돼 있네. 일단 전반적으로 바꾸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화석, 화석. 마침 딱 두 개 있군. 됐어. 바로 너구리한테 뛰어가자. 너구리? 부엉이. 화석 감정. 세 개, 하나, 둘, 셋, 넷. 이제 나도 슬슬 중복 화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어, 나 암모나이트 기증했네? 내가 얘기했잖아, 기증했다고.
나 한번에 툴 언제 기증했지? 한 번에 기증하느라 그걸 못 봤나 봐. 내가. 맛있지? 응. 기증했었어? 어. 어, 근데 또 잡은 거야. 32,000. 오. 팔아. 아니 부자다 이게. 아우 이제야 숨 좀 돌릴 수 있겠나. 내 지갑에 9,000원 있는 거 보고 얼마나 암담했는지. 자, 근데 아직 끝이 아니죠. 달려. 아니 가구도 좀 팔까? 절대 안 쓸 거, 안 입을 것들 이런 것 좀 팔까? 이런 거 아니 이런 건 도대체 왜 있는 거 팔아. 건초 침대도 팔아. 강의실 의자, 엉킨 전선, 줄무늬 탱크톱, 그리고 농구복 상의, 알루미늄 매트. 자, 일단 다 꺼내요. 인벤토리가 부족. 한 줄 더 늘려줘요, 운영자님. 저 마일리지도 많아요. 어, 한치에 뼈가 있어가지고 이 나가는 줄 알았네. 레오타드? 뭔지 모르겠지만 팔아. 24,000. 좋아. 한 번 더. 뒤에선 먹방하고 앞에선 겜방하네. 맛있어. 미역, 불가사리, 수랑, 진주조개. 진주조개 판다고? 왜? 왜? 좋은 건데. 좋은 거는 알지만 쓸데없잖아. 진주를 파는 것도 아니고. 별의 조각도 좀 가격이 궁금하긴 한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알아보고. 소라고둥 필요하지 않냐고? 아, 그 조명 만드는데. 잠깐만, 방석고둥이 맞아? 꽃은 안 파나요? 판 거예요. 되게 많이 팔았어요. 가구. 화, 벽걸이. 어? 조명이 어딨지? 나 꿈꿨니? 어, 여깄다. 머메이드 램프. 소라고둥. 어, 나 소라고둥 있네? 지금 만들자.
산호, 철광석, 진주. 단어가 없어. 아, 매니저 아니었으면은 영락없이 팔아버릴 뻔했구만. 정말 다행이야. 역시 유능한 매니저. 매일매일 와서 방송 보니까 가능한 조언 아니겠습니까? 이 진주 어디다 쓰나 했는데 굉장히 이쁜 데코 아이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더라고요. 그다음에 철광석. 철광석이 부족하기 시작했어. 부족장. 아니 이거 왜 어딨어? 여기 있네. 오, 예쁘다. 짜잔! 나뭇잎으로 연성! 이상하다. 분명히 이쁜 램프였는데. 보여줘, 보여줘. 나 갖고 싶어. 잘 만들어줘. 왜 대각선으로만 되지? 이쁘긴 하네. 우와! 색깔 영롱한 거 보소? 일단은 보관. 이게 아니고. 근데 저 구석에는 왜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백의 미야. 다이 옆에. 여백의 미야. 뭐야, 그게? 아니 진짜로 여백의 미야. 문 다니기 힘들잖아, 저거 그러면은. 아니 인간아, 이거 확장된 거나 오늘 봤어. 원래 벽으로 막혀 아, 있었다고. 그랬구나. 이거 나중에 다 치울 거야. 지금 시간 없어. 상점에 가서 팔아야 돼. 놀면 맛있겠다. 난 쫄면 파. 마법의 소라고동. 5,000원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에? 10,000원이네. 어떻게? 순식간에 70,000원을 벌었다. 해산물 채집, 목재, 고가 매입 품목을 팔자. 내가 비싼 걸 사야 되는 거야? 아니면 비싼 걸 팔아야 되는 거야? 고가 매입 풍선. 품목을 팔자. 자기가 팔아야지. 저 사람들이 고가 매입을 하잖아. 그럼 고가품이 뭔지 어떻게 알아? 저 사람들이 알려줘. 아, 그 뜻이군. 이거? 아니, 장난해, 진짜! 오늘 만든 걸? 안 팔아. 처음으로 일캐를 포기하는 날이 왔습니다. 응, 절대 안 팔아. 미친놈이네, 이거. 어떻게 만들자마자 진짜 대만족하고 있는 가구를 또 만들라고? 아니, 뭐, 진주를 그냥 캐면 바로 나오는 줄 아세요? 어이가 없네. 장장님, 맞을래요? 뭐가 또 이렇게 많이 왔어? 주문했던 가자미 오리지널 모형이 완성됐어. 카드와 함께 보낼 테니까 확인해줘. 너의 낚시 라이프가 더욱 행복해지길 바랄게. 오. 그리고. 마이옴 증축을 축하합니다. 증축 축하 선물로 가구를 보내드립니다. 예쁜 주방에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며 생활의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내가 주방 꾸밀 거 어떻게 알고. 뭐지, 뭐지? 어떤 거 보냈을까? 너무 궁금하다. 바로 열어봐. 주방용품? 냉장고! 미쳤다, 미쳤어! 심지어 앵두빛 색깔 냉장고네. 너무 이쁘다. 역시 플레임 하면 앵두빛이지. 그리고 이건 가자미 모형? 모형이 어떻게 생긴 거야?
이거 얼마야? 아 그냥 가격이 궁금해서. 이거 얼마예요? 바로 주민한테 선물 주라고? 야 그러기엔 가격이 비싸. 900벨이 뭐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그치 여기선 땅 파면 나오지. 이 벨에 이자가 발생했으므로 안내드립니다. 그딴 거 필요 없거든요? 와 이게 이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도 나오네. 신기하다. 대단하다 플레임. 야 너네 집에 방이 늘었다며? 근육 트레이닝을 위한 체육관으로 꾸미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 나도 바로 가입할 테니까 꼭 불러줘야 된다. 축하 선물도 보내니까 마음 내키면 새 방에 장식해봐. 언제든 불러 엑셀리가. 그... 뚱돼지 코끼리인가? 뭘 보낸 거야? Simple Zuzanza. 아, 어떡하지? 야, 10시 이후에 집 정리해도 늦지 않아. 일단 할 수 있는 거 빨리 하자. 시끄러워! 이야기하러 왔어. 저희 아줌마 잠들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눈 뜨고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옆에 최준말이 있거든? 최준말이 뭐야? 어? 동구멍. 근데 이거 가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아 뭐해 안 될, 안 자랄 것 같은데? 자기 최준 알지? 최준. 응. 여기 똑같이 생긴 말이 있어. 얘 이름은 최준 말이야. 근데 왜 이런 애를 데리고 왔어? 지가 왔어? 난 부른 기억이 없는데 지가 왔어. 내가 캠핑장을 차렸거든? 그래서 와 캠핑장에 사람이 왔대 하고 딱 갔는데 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안녕하세요 하고 말 걸었더니 너네 집 갈래? 이러고 왔어 얘가. 거절하지? 거절이 안 되던데? 거절 말주머니가 없었어. 그럼 바로 리셋해야 돼. 얘 말버릇도 이상해. 개슴츠레 이러고 있어. 느끼하는가 보다. 아, 인사하지 마. 우리 섬에 왔으면 저 집 바로 횃불로 불 지렸어. 그건 좀 너무해. 이런데도 물이 젖이나? 뭐하노? 물불이라니까 흔들고 있네. 안 뿌려지나 봐. 오. 잘 자란 이 아자라. 벌써 따? 어? 왜? 다 안 자랐잖아. 어? 더 기다리면 더 자라? 응. 뭐 얼마나 자라? 저 높게 자라지 않나? 야자 원래 세 개씩 떨어지는 거 아닌가? 아니? 나 섬에서 갖고 왔을 때도 두 개였는데? 왜? 꿈꿨니? 뭔가 봐. 아, 내 옆에도 고성방 가는 놈 있네.
이것도 상점 닫히기 전에 빨랑빨랑 팔자. 토마토. 얘 물 안 묻었지 지금. 혼자만. 어? 얘도 안 묻은 것 같은데? 됐어. 아, 이거 은근히 한 번에 물 묻히기가 빡세네. 내가 진짜 웃기게 뭔지 알아서. 왜? 자기 얼굴 봤어? 내가 뭔 말만 하잖아. 그 가끔씩 블루베리 스무디 이러면서 저지르는 사람들 있다니까. 내가 아무 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블루베리 스무디 이지라. 그게 너무 임팩트가 세서 그랬나 봐. 어이없어. 아싸 3만배. 열어보자. 좀 이따가. 나 할 수 있는 거 빨리 해야 돼. 어, 생선. 저 뭐야? 저 있다. 저 뭐야? 아, 저 사기꾼 새끼. 저 사기꾼이랑 말 안 섞어요. 꺼져. 아. 꺼져. 아, 속눈썹 개킹 받음. 야, 오늘은 그래도 좀 필이 좋은데. 상점에 물건도 팔았겠다. 한번 또 가봐. 질러 봐. 제가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애도 아니고. 이제 사기꾼의 누명을 좀 벗을 때도 됐지. 그지? 일단은 러그 하나씩 다 사보자. 빨리. 아니, 거래하는 장면 왜 이렇게 느려 터졌어? 뭐? 하나 사는데 대략 한 30초 걸리네. 아우. 좋아, 교환권이 6장이 됐군. 안 바꿔 임마. 뭐지? 왜 불안해? 얘 교환권 모으는 취미가 있나봐. 안 사해요. 뭐 받았냐? 노란 키친 뭐야 이거? 5장 이상 모으면은 넘어가? 아이씨. 아이씨 대로. 어,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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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끼지 말고 빨리빨리 바꿔야겠다. 인벤토리 되게 많이 먹겠네. 아, 나 한 99장 모아가지고 한 번에 교환하려고 했거든. 근데 5장당 한 칸을 먹으니까
빨리빨리 다 교환해버리자. 바꿀래! 뭔 소리야 이게? 아니 쿠폰! 아 쿠폰을 바꿀 수 있는 건 러그가 아니라 신기한 바닥 아닌 벽지뿐이구나. 그러면 바닥. 자기? 신기한 바닥은 하루에 하나. 그럼 벽지랑 교환. 아, 하루에 하나씩만 바꿀 수 있구나. 그럼 벽지. 안 그래도 벽지랑 바꾸려고 하긴 했어. 집 가서 보자. 시간이 없어! 상점! 아, 근데 토마토는 지금 영역을 더 넓혀서 심는 게 좋지 않을까? 토마토는 안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발견해줘서 너무 기뻐. 아이돌이 되기 위해 틈틈이 생각을 적어놓는 메모장이 있는데 그걸 다시 읽다가 레서피 메모를 발견해서 병 안에 넣어놨으니까 꼭 읽어봐. 내 걸작이라고 푹 빠져서 계속 만들고 싶어질까? 깜찍한 장이 낙희. 국화 스툴. 허! 뭔가 이쁠 것 같아. 차라리 토마토 밭을 매점 앞에다가 해놓지 그랬어. 쉽게. 자기 토마토는 무슨 맛이야? 내 토마토? 아니 그냥 토마토가 무슨 맛이냐고. 토마토 맛. 그러면 그 맛이 나는 토마토는 풀로 얘기하면 뭐야? 토마토맛 나는 토마토. 뭔 소리야? 토마토맛 토마토맛잖아. 토마토맛 토마토. 다시 따라해봐. 싫은데? 빨리. 그럼 자기가 내 말 따라해봐. 뭔데? 플레임 바보. 플레임 바보. 그건 사실이기 때문에 전혀 데미지가 없지. 3,500배. 빨리. 뭘? 토마토맛 토마토 하라고. 싫은데? 그래 하지 마라. 토마토맛 토마토. 근데 이게 왜? 그냥 자기가 하면 귀여울 것 같아서 하라고 할라 했는데. 그래? 아! 닥쳐하고 파리채 내려 찍으려고 했는데. 아 쟤 또 왜 말 걸어. 자기야 조용히 해 제발. 아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꼴받냐 저거.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면서. 하, 35만. 뭐야? 초대를 할 수 있어? 에미보? 무슨 이름이 그래? 에미보가 뭐야? 아, 아미보예요. 아싸 300마일. 에미보? 에미보가 뭐야? 손님 초대하는 시스템이래, 에미보.
사람들이 갑자기 왜 에미 보라 그래? 내가 에미 보라고 읽었으니까. 내가 네 에미다. 에미보를 사용해서 캠핑장에 손님을 초대하시겠습니까? 이거 뭐 무료야? 초대하고 싶은 손님의 에미보를 준비해주세요. 뭔 소리야? 아, 이게 유저들끼리 하는 건가 보다. 동물의 숲 시리즈 에미보 카드 또는 에미보를 NFC 영역에 터치해주세요. 읽어드리길 취소했습니다. 이대로 종료하시겠습니까? 네. 아, 카드를 사야 돼요? 아, 사는 게 아니라, 그니까, 그 동물의 숲 캐릭터를 초대할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그걸 읽혀서 그 해당 캐릭터를 불러올 수 있는 거군요? 유이왕 카드처럼? 와, 별게 다 있네. 그런 건 어디서 팔아, 근데? 마트에서? 그럼 엄청 그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캐릭터들도 그 카드만 있으면은 초대할 수 있겠네? 그래서 못 사니까 한정판 엄청 인기 있는 애들 잘 못 사거든. 그래서 엄청 노가다 하잖아. 나중에 우리 제일 못나고 제일 싼 카드 하나 사보자. 그럼 실물로 받아서 그걸 이제 닌텐도에 읽히는 거야? 신기하네. 해보고 싶다. 이거 다 넣고 이자를 받아보자고 이제. 너 한치 맛있지? 응. 어? 아줌마! 패션이 바뀌셨네요? 이제 촬영 안 하고. 아, 우비를 입은 건가 봐. 애들 잘 시간 아니야? 귀여워. 얘네 안 자. 걔가 밤에만 들어와서 그런가. 얘네 밤에 깨 있더라고. 계속 노래 부르고 놀고 있어. 짜잔, 나도 우비지롱. 약간 비 내리는데 우비 입고 잠자리채 들고 있으니까 진짜 약간 좀 이상한 사람 같다. 이제 뭐 해야 되지?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 이제 천천히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집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니키인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 니키가 아파? 왜? 언제 아프다고 했어? 누가 아프다고 그랬어? 나 왜 못 봤지? 아까 대화로 누가 그랬다고? 내가 그냥 넘겼나봐 안 읽고. 니키야! 어머! 우리 니키 아파! 잠자리채를 좀 해주면 낫는다. 약 먹어야지. 마침 약이 있네. 자. 뭐야? 이렇게, 이렇게 순식간에 낫는 거였어? 나 이러고 앉았는데? 난 최소한 이제 약 주고 다음날 되면 건강해지겠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약 먹자마자 애가 한 바퀴를 돌더니 짜잔! 아, 약발이 좋네. 야, 벌써였을 때도 즉효성이더만. 아, 야, 이거 약 누가 지켜줬냐. 야, 근데 얘 잠옷 너무 귀엽다. 공부 세트? 굿. 잘했어. 어, 표정 좋아진 거 보니까 나도 마음이 놓이네. 아픈 것만큼 서러운 거 없잖아, 그지? 맞아. 약 다섯 개 다 준 거야? 아니, 하나. 그러네.
얘 비 내리는 날 식물이랑 식물 도감을 같이 보고 있어요. 식물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군. 희쁨인가? 응? 계속 보고 있으니까 희쁨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엄마! 아줌마라는 공통적인 특성도 있지. 그래서 바닥 뭐야? 승강장 바닥. 가루방이야. 아! 이게 뭐야? 철학구려. 홈리스. 흑백 도트러그. 아, 어떡해. 이건 그냥 요가 매트 같은데. 아, 너무 싫어. 너무 구려. 핑크 하트. 오! 귀엽다. 이건 좀 이쁠지도. 나도 저런 거 사줘. 여기 여기 중앙에다가 이렇게. 나도 사줘. 나도 사줘. 나도 사줘. 아 시끄러워. 오잉. 오. 예쁘다. 귀엽다. 예쁘다. 아 오늘은 걔 이름이 뭐냐? 사미라냐? 사하라. 삼이라. 걔가 사기를 안 쳤네. 노란 키친 매트. 이거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깔아보자. 오,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화장실 앞에다가 두면은 좋을 것 같다. 무난해, 무난해. 극장 커튼 벽? 우와! 우와, 멋있다. 이거 괜찮은데? 근데 하, 지금 난 여길 주방으로 꾸밀 거라서 딱히 필요는 없는데. 일단 심플 복지로 바꾸고 이거 이것들은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씁시다. 저거 시네마 룸으로 쓰면 되겠네. 아, 너 좀 가봐. 아, 거슬려. 공부 세트. 이건 그냥 안 치운 거 아닐까? 승강장 바닥. 저건 어디다 쓰냐? 그리고 인벤토리 얼마나 늘었나 볼까? 와, 240? 야, 그럼 이거 증축 다 하면 한 1000 들어가겠는데? 와, 인벤토리 너무 넓다. 마음껏 막 넣어도 되기는 하겠네요. 절대 모자랄 일은 없을 것 같아. 일단 다 치워. 여기, 아, 야, 그냥 여기를 거실 겸 주방으로 쓰고. 저희 근데 방의 방향을 바꾸진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정면에만 방이 있어? 아, 쓰레기네요. 몇 프로 가고 싶은데? 어쨌거나 여기를 주방 겸 거실로 쓰고 여길 침실로 만들 거야. 조그마한 나의 침실. 목자 싱글 침대. 사이드 테이블. 해저볼. 근데 침실엔 뭐 둬야 돼?
그냥 자기가 주고 싶은 거? 목재 옷장. 아! 아 맞다! 아 나 상점에 있는 시계 안 샀어. 아 뭔가를 빼먹은 것 같았는데 뭔가 했는데 일단은 여길 작업대로 쓰고 여기를 세면대로 쓰자. 귀엽네. 빨래 건조봉 여기 구석에. 목재 오픈 쉘프? 이렇게 두고? 아닌가? 한 칸 떨어뜨려 놓는 게 맞나? 이렇게? 붙이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난? 랜턴. 꺼져. 선반 같은 거를 좀 더 만들어야 되겠는데? 둘 데가 없어. 장식품은 많은데. 난 나무 더 올려놓고 여기다 랜턴 작업대를 밝게 쓰자. 야자 벽걸이 화분은 좀 허하니까 여기다가. 오 예쁘다. 자기야 이거 봐라. 짜자잔. 엄청 이쁘지? 일단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 해놓고 냉장고를 둬야 되는데 냉장고 어디다 두지? 냉장고를 세면대 바로 옆에다 두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냥 여기다 두자. 좋아. 작업하면서 하나씩 빼먹지 뭐. 아 개빡치네. 야 안되겠어. 야 작업대 어딨어? 내가 가구를 절대 안 만들기로 맹세했었는데 안 되겠어요. 뭐가 좋냐? 나무블록 북쉘프. 너로 정했다.
저걸 만들어. 아이, 나 오크통 마음에 안 들어서. 왜 나무블록 장난감으로 가구를 만드냐고.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됐다. 이제야 좀 작업실 다워졌군. 근데 그래도 냉장고가 좀 불협화음이긴 하네요. 뭐 나중에 생각하자. 수납하고 이것도 풍수지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빨간색이 돈이 잘 벌린대요. 야, 너 사이비 하면은 잘하겠다. 어? 여기 물 안 주고 비 내리면 물 준 효과 되나? 아, 진짜 돼? 물 괜히 줬네. 아우, 물 아까워. 이 물 부족 국가의 말이야, 어? 패스. 근데 저거 호랑크 소세지 뭐야, 저기? 저거 개 맛있는 호랑크 소세지야. 응. 크고 우람한 게 아주 맛있어 보이지? 호랑크 소세지가 있네, 여기. 야, 지금 말리고 있어. 강가에서. 깜짝이야. 아, 이 농작물 하나씩 심는 거 진짜 뒤집었네. 야, 근데 토마토 돈이 되긴 하냐? 내가 토마토를 팔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인지를 모르겠네. 뭐 섬에서 자라는 작물은 아니니까 비싸겠지. 근데 저 중간을 왜 빼고 심는 거야? 물 줘야 될 장소를 확보해야 돼서? 아, 저 위에서 물 줘도 되는데? 아, 그래? 되잖아. 난 몰랐지. 내 전방에 다섯 칸만 물이 젖이는 줄 알았어. 제가 이렇게 밟고 이렇게 물을 주면은 여기 여섯 칸이 다 물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 아니? 그러면 거기는 왜 안 심냐 이 말이지. 아니, 이렇게 물 주려고. 이렇게. 이렇게 주면 다섯 개의 물이 맺잖아. 그치? 이렇게 주면은 내가 밟고 있는 작물한테도 물이 젖이네. 그러네. 살짝 뒤에 가서 줘야 돼. 살짝 뒤로. 이거 왜 이렇게 게임이 섬세하냐, 짜증나게. 없어요. 뭐야! 내 토마토 다 어디 갔어?
네, 토마토! 뭐 내일 되면은 작물 자라가지고 토마토 더 심을 수 있겠지. 오늘은 뭘 해야 되나? 야, 우리 오랜만에 섬이나 갈까? 일단 1쾌부터 하자. 가자, 물지올! 안녕 물고기야. 오, 소라다. 맛있겠다. 나 소라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얘 바쳐야겠다. 부엉이님께 제물로 바쳐야겠다. 반딧불 오징어? 야, 근데 무슨 날이냐? 좀 신기한 거 잡힌. 아! 비가 와서 그런가? 아니, 우리 3월달이네, 이제. 바뀌었네. 오늘부터 3월달이지, 참. 이제 봄 판정이랑. 이제 봄에만 잡히는 것들 좀 나오나 보다. 오늘 부엉이님께 바칠 재물들이 아주 많구만. 수랑이다. 소라가 되게 흔한 애였구나. 계속 나오네. 봄 동안 계속 잡힐 친구인가? 와, 뭐만 하면 소라만 나오네. 얘 좀 빠르다? 야, 개까지네. 괜찮아? 깜짝이야. 갑자기 사례가 들리니까. 아, 여기에 뿜었으면 진짜 잤을 뻔했는데 다행히 참았네. 그래도. 난리가 났네. 왜 이래? 옆에서 방송하는 거 방해 좀 하지 마. 깜짝 놀랐네. 아, 이거 캔을 되게 좀 흐르게 마시게 되잖아. 국가 못 마시고. 공기가 흡입됐구나. 콩으로 마시다가. 그딴 걸로 안 좋아. 왜 마? 국가? 국가에서 못할 거래. 어떤 싸가지 없는 장작이 우리 마누라한테 그런 소리래. 사장님, 저 사람 칼을 봐, 저 사람. 아니야, 퇴장시키지 마! 아니야! 아, 진짜 퇴장시켰어. 아니야!
저분 자기 방 시청자분 아니야? 모르겠어. 아 아니야? 어.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 그럼 좀 무례하긴 했네. 아 재밌었는데. 아니 난 자기 방 시청자인 줄 알았지. 아싸 4,000원. 왜 그래? 와 아기도 아니고 아싸 4,000원. 제 이름 4,000원임. 자기도 이제 속물이 다 되었구나. 어. 자기가 이거 동수 만든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야. 일상에 지친 나의 마음을 여기서 위로하라고 만들었는데 우리 한국인들은 아싸 4,000원 이러면서 그런 게임 아니야. 에이 쓰레기. 얘는 얼만데? 몰라 500원 하나? 아이 너 뭐해? 물질이 제일 재밌어. 맞아 수영하는 게 재밌어. 아니 난 그렇다기보다 좀 새로운 거 많이 보는 게 물질이거든. 맞아. 맥주! 라고 말하자마자 겁나 식상한 거 튀어나오네. 말미잘 좀 그만 봤으면 좋겠다. 그 미동도 없는 녀석. 우리 저 섬 놀러 가자. 자 있는 마일섬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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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 놈이다! 잠깐만 잠깐만. 쟤 뭐야? 아우 어프! 다 잡았어 다 잡았어. 너 뭐야? 아 대게! 맛있겠다 대게. 난 다음주에 먹어가기로. 맛있겠네. 대게 아니고 왕게라고? 대게랑 다른 거야? 왕게. 우와! 야, 바닷속에서도 핸드폰 볼 수 있냐? 여기 성능 괜찮네. 왕게. 어? 대게랑 왕게랑 달아! 달아? 다른 거였어. 나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왕게는 뭐야? 왕게는 처음 보는 거야. 라스터 킹크랩 아니야? 이게 대게고. 킹크랩이네 왕게가. 아. 얘 킹크랩이네. 아 그러네 킹크랩이구나 어, 이게. 영어를 안 쓰고 이렇게. 이게 대게고. 오 새로운 애를 잡았어. 아 킹크랩 수급 이름인데. 킹크랩은 진짜 살도 많고 내장도 아주 맛있지. 다만 오지게 비싸다는 게 문제. 여기 나 플레이하고 있는 포즈 좀 봐. 아주 게을러 보이지? 아 깜짝이야 아우씨. 조개빌런 또 왔네. 아. 내 등엔 여드름밖에 없는데. 아 짜증나. 다 주먹으로 쳐서 터뜨리고 싶어. 뭐 주고 갔냐? 머메이드 울타리. 오 기대가 되는군요. 머메이드 램프도 진짜 예뻤었는데. 어우 자기 머리채. 그러네 머리채는.
아저씨 맛있어요? 왜 나는 나갈 수 없는가? 인벤토리 네 칸 남았다. 어? 뭐야? 우와. 암모나이트야? 앵무조개? 문어랑 오징어의 친척이야. 와, 오늘 쩌는 거 많이 잡았다. 역시 물질이 제일 재밌어. 이분이가 좋구만. 근데 왜 이름이 앵무조개일까? 앵무새처럼 같은 말 반복하는 조개인가? 조개가 말을 하겠냐, 빡대가리야? 왜 말할 수 없대? 르르르르르르르 이러면서. 그건 말이 아니지. 그냥 거품 르르르르르 내는 거지. 야, 그럼 뿌꾸도 왈왈왈 이러면 말이 아니야? 그것도 걔는, 말이지. 걔는 짖는 거잖아, 그래서. 아니지. 애들도 다 언어가 있는 거야. 제가 좀요. 나 만들게요. 옛날에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라고 했을 때 그중 하나가 언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무도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 걔들도 다 자기만의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녀, 나머지 다 팔면 되는 건가? 아, 맞다. 못 팔지. 아, 자기도 타임리프 한 적이 있어? 응. 나 원래 안 했다가, 주민 얻으려고 했어. 동물의 숲 유저라면은 무조건 타임리프를 쓰나? 나도 써야만 하는 건가? 현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건가? 왜 못 팔아요? 상점 10시에 문 닫아서요. 문 닫았어. 문 닫았어. 문 닫아 문. 이게 뭐야? 아, 이게 국화스툴이구나. 징그럽게 생겼네. 머메이드 울타리. 울타리? 타리타리 울타리? 울타리야! 어디 있니? 울타리? 어우, 여기. 아, 이게. 와, 이게 진짜 이쁘긴 이쁘구나. 아, 근데 진주가 무조건 드네. 재료가 부족해. 어, 울타리 진짜 개이쁨. 아, 또 이 아이템 정리를 또 해야겠네. 아, 언제든지 환영. 야, 그래도 집에 창고가 넓으니까 이거 아이템 다 집어넣으면 되겠다. 아, 못 말라.
되게 자기 비서 같지 않아? 좋네. 자기 옆에 있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다 이것도 갖다주고 밥도 옆에서 먹이 주고 똥 싸면 똥도 닦아주고. 뭔 소리야? 풀님 식물인간이었어 이러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미친 거 아니야 말하는 거 개웃겨. 어 우와 애들 우산 너무 귀여워. 안녕. 할 시간 있어? 잘했어. 베스다. 그렇지. 역시 내 예상은 빗나가질 않는군. 무려 5배 750포인트! 야! 나무랑? 고가 메이 품목은 못 팔고 풍선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곤충 채집. 나무 자르고 곤충 채집. 이거 덜 성장한 나무 아니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괜히 잘못 잘라가지고 돈나무 날리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제 풍선이랑 곤충 채집. 어? 저 뭐야? 우와 달팽이. 달팽이 요리나 해볼까 이러고 있는데. 근데 달팽이 요리 솔직히 맛있긴 맛있음. 여러분들 달팽이 안 먹어봤죠? 프랑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요리인데 요즘도 식용으로 많이 쓰나? 어? 저 풍선 있다. 저 어렸을 때 먹은 적이 있거든요. 되게 좋아했어요 그 요리를. 엄청 비쌌지. 5,000벨. 한 푼도 없는 나에겐 아주 귀중한 식량이구만. 어! 잡초다. 희귀한 잡초.
우리 엉덩만 섬에선 이제 찾아보기 힘든 잡초들. 주섬주섬. 더 희귀한 거다. 화석이당. 뭐야? 나무를 쳤나 내가? 왜 갑자기 탱 하고 튕겨나? 모동소 편집본도 나중에 올라오나요? 그럼요.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휴대용 카메라 삼각대 카메라로 카메라의 종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눈높이로 카메라를 들고 다이나믹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지요. 휴대용 카메라를 그 자리에 고정시킵니다.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셀카 못 찍어? 아,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아니다. 휴대용 카메라. 아니, 나는 이거를 내가 이렇게 들고 셀카로 찍는 줄 알았어. 손으로 들고 땅 쪽으로 이렇게 찍는 그런 모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이게 지금 삼각대를 들고 움직이고 있는 거고,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면 내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아, 졸려. 어떻게 찍더라? 됐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합시다. 부자 되면 뭐 하실 거예요? 기쁨이랑 해외여행이요? 아, 모동숲에서 부자가 되면 뭐 할 거냐고? 그럼 뭐 이제 콘텐츠 접어야지 뭐 어째. 근데 나 아직 잘 모르겠어. 내가 뭐 모동숲에서 아는 게 있어야지. 아는 게 없는데 갑자기 목표를 말하라고 하면은 난 당황스럽다, 야. 아직도 못한 게 세상 천지에 엄청 많을 텐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어? 이걸 목표로 삼고 하자! 라는 게 생길 겁니다,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게임을 다른 스트리머가 할 때 간과하는 사실이 뭐냐면, 내가 도와주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실은 원래 완전 밑바닥에서부터 스트리머가 하나하나 일어나가는 재미로 하는 거거든요, 게임을. 제일 대표적인 예시로 던파가 있는데, 너네 던파 다 알잖아. 근데 그거 가끔 이벤트 해가지고 캐릭터 하나 만들면 바로 만렙 찍어주는 그런 이벤트 하는 거 알지. 근데 던파를 하나도 몰라. 던파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친구들이 막 하자고 해서 마침 막 만렙 찍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다, 너 만들기만 하면 바로 만렙이다 하는데, 던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캐릭터가 만렙이야.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만렙 캐릭터 던져주면 진짜 하나도 재미없어요. 내가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봐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용히 지켜봐 주시는 게 최고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탈길이 있는데 사다리를 꺼내고 왔는데. 맞아, 이미 여러분들한테 알게 모르게 제가 스포를 많이 당한 게 있어가지고 미처 못한 리액션들이 많이 있어. 아쉬워. 야, 근데 오늘따라 저 화석 구멍이 잘 안 보인다. 어디 숨어 있는 거지? 아까 있었다. 어, 저기 저기 다 다른 둘이 하나 있어요. 저기. 우와. 아기야. 아, 잠깐만요. 뭐야? 뛰어와. 잠깐만, 지금 집 때문에 가려서 안 보여. 도전다. 지금. 아니야. 아! 아, 제가 이렇게 폴짝 뛰면 그거 피하고 잡아야지?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제가 한번 뛰고 나한테 막 미친듯이 달려오는구나. 아니, 나 이걸 몰랐어. 그러니까 제가 자세 잡고 있을 때 빨리 잡아야 되는 건가? 아이씨, 다음을 기약하자. 또 언제 만날진 모르겠지만. 아, 맨날 타란툴라한테 물리네. 이게 닿네. 타란툴라 언제 잡아보노? 저 있다. 타란툴라 언제 잡아보노? 잘 잡고 싶다. 야, 근데 맨날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나뭇가지 좀 살찐 상태라면은 그야말로 장작 아니냐? 나뭇잎도 하나 붙어있고 말이야. 오징어다. 벌레만 3번 잡으면 된다. 벌레 3번 잡고 오늘은 마일섬 좀 가봅시다. 작은 것도 잡아봐야지. 얜 좀 묘하게 많이 작은데? 아, 어쩐지 묘하게 너무 많이 작더라니. 아, 야, 약간 쎄했어. 너 뭐해?
내가 조건을 하나 걸게. 이 화석 두 개를 부엉이한테 바쳤는데 둘 다 중복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박물관 제대로 둘러보겠습니다. 하나라도 중복 아니면은 아직 빈 공간이 많다고 판단하고 아직은 둘러보는 걸 좀 참아볼게요. 박물관 보는 걸 되게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도 웬만하면 좀 완성된 모습으로 보고 싶었는데 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화석 겜증. 난 이제 자러 가야겠다. 이봐 이봐 우리 아직 박물관에 많아. 빈 공간이 중복이 하나도 없어. 채울 거 많다. 안녕. 자기야, 나 밀키스 하나만 더 갖다 주라. 너무 맛있다. 야, 밀키스 제로 진짜 괜찮다. 이거 칼로리는 제로인데 어떻게 이런 맛을 구현했지? 자, 지금 1캐도 다 했지? 아, 곤충을 안 잡았구나. 곤충 잡을 만한 게 있나? 쪽으로 가면 벌레가 잘 보이겠지? 오! 바로 나왔다. 강아지 어디 가노? 난 심지어 난 심지어 딴 강아지를 우연히 찾았어. 나 뭔가 그때 당시에 뭔가 땅을 파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딴 강아지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런가 동시에 귀뚜라미 소리가 안 들리길래 아 이거 딴 강아지 소리구나 그때 알았지. 이 놀라운 우연의 일치. 어? 화석이다. 아 맞다! 아 삽 들고 있는 상태로 땅 덮을 수 있다 그랬지. 해봐야지. 아우 나 목이 왜 이렇게 잠기지?
아, 이 나무. 아, 나 이 개빡치게 하네 또. 야, 너 나와. 어디야? 야, 이 땅강아지 찾는 게 쉽지 않구나. 나왔다. 보상방가 좀 그만하세요, 이 늦은 밤에. 근데 삽 꽤 많이 썼다고 생각드는데 아직도 안 부서지네? 이제 삽도 슬슬 부서질 때가 되긴 했어. 벌레가 없어. 어? 벌레 다 잡았나? 한 마리. 어? 화석이다. 아,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산하, 산하. 이만호. 곤충 안 보이면은 나무 흔들어서 도롱이를 잡아보는 거 어때요? 그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기는 해. 근데 그냥 뭔가 노가다 하기 싫어가지고 맵도 둘러볼 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은 지금 밤이기 때문에 마을 가면은 건물에 나방 있단 말이야. 아, 비 내려서 이제 나방도 안 보이나? 한번 보러 가볼까? 비 내리는 날은 나방이 있을지 없을지. 헉! 없는 거 같은데? 헉! 없어. 비 내리면은 나방이 없네? 대박. 근데 확실히 비가 내리니까 벌레가 더 안 보이는 느낌이긴 해. 원래 비 내리면 벌레들 다 도망가잖아, 자기 집으로. 안 돌아댕기고. 야래 야래, 어쩔 수 없이 마을섬을 가야 되는 건가. 퀘스트를 다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가보죠. 이제 슬 정리하고 삽은 새로 만들고 가자. 이 아니, 썼던 거 다시 수리는 못해? 부서지기 전에 수리하면은 다시 내구도 회복된다거나 그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를 막 매번 새로 만드니까 좀 피곤하네. 단단한 나무 데스. 철광석 데스. 엄마야. 일단 화석 3개 다 하고 마을섬 티켓에서 다른 섬 가자. 무려 두 장이나 있잖아. 나 또 부서질 것 같은 거 뭐 없냐? 딱히 없는 듯. 아직 컬렉션에 없는 귀중한 화석까지. 중복이 있기는 하지만 중복이 아닌 것들도 껴있군요. 기증할래. 무려 두 개가 중복이 아니었네요. 이건 뭐야? 스피노사우루스 은근히 많이 본다? 괜찮아. 마시면서 할게요. 가자, 다른 섬으로. 왜 난 가습기를 틀고 싶은데 가습기에 좀 안 좋은 추억이 있어요. 가습기 때문에 플스가 망가졌어. 전자부품 바로 옆에 가습기를 틀어놨더니 플스가 내부가 다 녹슬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돈 주고 고쳤는데 결국엔 많이 쓰지도 않고 매니저 줬지 그거. 내 방은 전자기기가 되게 많이 있어서 가습기를 틀고 싶지는 않아.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외출할래. 마일 여행권 파니에서? 어? 저번에 다른 애가 우리 섬 참고하려고 왔었었잖아. 걔가 자기 섬 놀러 오라고 했었는데 그게 판이구나. 가보자 여기. 궁금해.
산이의 섬의 반대쪽은 산이의 섬임? 아이고 깔깔깔. 제 강태라. 아이고 부장님 깔깔깔. 맞고 싶으세요? 오! 집 되게 크. 아 요가 중이구나. 아, 나 뭐 하고 있나 했네. 어 뭐야 여기 못 넘어가? 어. 여기 다 막아놨는데 이거? 야. 얜 볼 때마다 목소리가 적응이 안 돼. 약간 좀 힙하고 어 블레임 약간 이런 목소리일 것 같은데. 아 블레임 정말 놀라워졌구나. 촬영 스튜디오? 이게 다야? 어, 저 위쪽에 부엉이 귀여워. 우와. 이런 것도 있네. 파이를 굽고 있어, 개점! 마저 굽게 하고. 되게 심플하네. 어? 뭐야? 어? 들어왔구나. 뭐야 뭔가 안 들리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부탁해. 그렇구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 그래서 그거를 네가 해야지, 그지? 근데 그걸 왜 나한테 설명해? 어... 뭐지? 좀 쎄한데? 일단 세트장. 아 그러니까 무료로 세트장을 대여해 줄 테니까 네가 꾸며서 알아서 촬영 잘 해라 뭐 이런 건가? 와 10명까지? 와 단체 사진. 오 카드를 사용하면? 뭐지? 와 포즈까지. 그러니까 좀 사진을 제대로 찍고 싶으면 여기 와서 찍어라 이거네. 의상에 대해. 오 다른 애들 너무 개성 넘치게 옷 입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단체 사진 찍으려면은 뭐 이렇게 지금 이 파니엘이 입고 있는 이런 인디언 복장 이런 걸로 컨셉 맞춰서 찍을 수 있는 건가? 아 제한이 있기는 하구나. 촬영에 대해.
거리로 지식음용 세금금이고 작업으로 무료금 사진도엔텐스이지 고민에 일본에 정도루야 아 그거 가다이도 감과 르은르성대 고기지행보주 가금소 오 보주르도 제시 가금지명 모델 가소금용도 그 지원 이르세 오케 쪼켜서 괜찮나 그대 사나르고소 아금 여기금지 자료소에 금은 아까 감정적 오른가 금은 정용 나소부와 되게 좋다 어 뭐야 무서워 옆으로 가는 통로 무서워 우와 벽지 이쁘다 방이 여섯 개라고 했지? 여기랑 오 여기는 벽돌집이네 아이고 잘못 눌렀대 오, 약간 고급 레스토랑 같은 느낌의 오버워치 방이네요. 오버워치 여기서 하면 재밌겠다. 야. 우와, 여기 위층, 아래층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야? 오, 그럼 내 집도 나중에 지하랑 2층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건가? 아, 여기 이렇게. 여기는 약간 인더스트리얼 인테리어라고 하나 여기? 좀 하다 만 듯한 느낌의 인테리어 인스타 카페! 이것이 갬성이지 여기 있는 좀 어린이 방 어? 뭐야 야 구름이 움직이는데? 쩐다 어쨌든 다 봤다 어. 뭐 나중에 단체 사진 찍을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으면 잘 씁시다 여기를 잘 봤어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나 간다고 이제 나 갈게 안녕 돌아갈래 응 수고 섬 가보자 섬 이제 출발 쟤 저 콧구멍 있잖아 볼수록 점 같아 앞에 있는 빨간 게 코 같고 저 양쪽 저 코 저 빨간 뒤에 있는 진짜 코가 점 같아 점이 아니라 콧구멍이에요 근데 저게 진짜 콧구멍 이거 콧구멍이야 자, 새로운 섬이다. 잡초다. 우리 섬에선 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한 아이템이지.
여기서도 화석을 캘 수 있네. 아이고. 어? 병이 있어. 바다 너머의 당신에게. 마음 가는 대로 산책하다가 바람과 함께 큰 산 다리 레서피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혼자서만 즐기기엔 아까우니까 이 레서피를 당신에게도 공유해줄게. 당신도 만들어봤으면 좋겠어. 어떤 섬에선 안 될라 보네. 목재 사이드 테이블. 뭐야,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아니, 중복이 될 수도 있네. 저 레서피는 그러면 뭐 어떻게 해. 팔아? 여기 섬주민은 어디 있을까? 잡초 맛있당. 마일섬을 갔는데 섬주민이 없을 수도 있나? 한번 보자. 어딘가 있겠지. 설마 없겠어? 어? 아니 섬이 이게 다야? 왜 이렇게 좁아? 야, 섬이 되게 좁다. 야, 없는 거 같은데? 아, 내가 그동안 운이 좋아가지고 매번 마일섬 갔을 때마다 주민을 만났었던 거야? 그러면? 와... 충격. 그 비싼 거금의 마일을 주고 여행권을 샀는데 주민이 안 나올 수도 있구나. 와, 완전 억까네. 기왕 이렇게 된 거 잡초라도 다 뽑아간다. 이 귀한 아이템. 마다 얻을 수 있는 작물이 다르잖아. 근데 여기는 또 뭐 우리가 처음 보는 작물들 이런 게 없네. 토마토나 야자는 이미 있고 여기서 보이는 건 야자밖에 없네요. 아, 무인도 일줄이야. 이번에 또 새로운 주민 만날 생각에 심장이 도키도키 하고 있었구만. 슬프네. 야, 그리고 좀 귀찮아도 철광석 좀 캐자. 철광석 너무 부족하다. 와, 철광석 잘 나오네. 이 섬의 해양 생물들이 또 의외로 처음 보는 거일 수 있어. 저 그림자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이번엔 진짜 설마 농어겠어? 설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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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게. 아니 진짜 쓰레기 게임이네 이거.
돌돔이다. 하지만 돌돔은 잡아봤던 애지. 아쉽게도. 강가의 물고기도 한번 볼까? 간을 엄청 보네. 씨. 아, 미꾸라지. 근데 미꾸라지도 원래 낚시로 낚을 수 있는 물고기냐? 그물로만 잡을 수 있는 애 아니었어? 아니, 저 녀석이? 어디가? 아! 저 큰 물고기 도망갔어. 아... 좀 아리까리 했는데. 아... 도망가 버렸구만. 아, 이 섬 거지 섬이야. 뭐가 없어.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 씨, 맞대가리 없는 전갱이만 계속 나오고 인벤토리는 부족하고 뭐 하는 게 없네. 물질이나 좀 해볼까? 아, 근데 솔직히 물질 해도 뭐 바뀌는 거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이 정도면은 그냥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섬 같거든요? 뭐야 이게? 어? 해삼? 나 해삼을 잡은 적이 있던가? 잡았던 것 같아. 기억이다. 물질이 뭐예요? 그냥 바다에서 바다라기보다 그러니까 물 속에서 사는 생명체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채집하는 거? 그걸 물질이라고 해요. 해양 생물 납치. 소라 잡았다. 말미잘. 아, 인벤토리 벌써 다 찼네. 이 섬은 거지 섬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먼지만 보자. 중복이면 놔줘야지 그냥. 누가 봐도 말미잘인데 이거? 아, 미역이네. 미역이나 말미잘이네, 씨. 버려. 야, 기장. 너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해? 돌아갈래. 나 삐졌어. 돌 안 캐냐고? 아, 우리 섬 돌도 아직 다 안 캤는데 뭐. 귀찮아. 두 개나 캤으면 됐지. 왜 기장한테 그러냐고요? 야, 저거 완전 순전히 기장의 기분에 따라서 저런 섬 가는 거야. 우리한텐 결정권이 없어. 저 기장이 꼴리는 대로 가는 거라고 제가 대놓고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건 기장 잘못이 맞습니다. 아우, 인벤토리 뭐가 이렇게 많냐?
아 진짜 해삼 준 거 맞아? 왜 이렇게 기억이 없지? 해산물 해삼 있네.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믿었어야 되는데 감히 제가 금방 지인 얄팍한 기억력으로 내가 맞을 거다라는 미친 생각을 하다니 어림도 없지. 와 잡초가 무려 53개 뿌듯하다. 말년이권 넣어주고 이건 어떡하지? 일단 그냥 수납해. 나 곤충 아직도 안 잡았네. 그러고 보니까 새로운 그 새로운 섬에 갔었어도 곤충이 안 보였어. 어? 야 잠깐만 나 헤드폰 좀 끼게. 아 이거 집중하게 만드네 게임이. 건방진 것 내가 헤드폰을 끼게 만들다니. 여기 여긴가? 아니 이거 조금씩 이동하는 것 같은데? 어 찾았다. 야 도망가지마 일로와! 아! 잠자리채가 부서졌어. 어쨌든 1캐도 완료했군요. 벌잡기 캠페인이네. 자 오늘도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하루가 또 마무리가 되었군요. 이번 마일섬에 아무것도 못 얻어서 그게 좀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다. 인벤토리 얼마나 남았니? 와 이제 절반 썼네. 와 인벤토리가 많긴 많구나. 좋다. 자 이제 자러 가자. 내 마이 받았어요. 아 내 방 너무 이쁘다. 그럼 잘 자요. 오늘도 재밌게 플레이해본 뭐해봐요 엉덩이 숲 15일차. 제 우비 너무 귀엽게 생겼다. 뭐야? 귀여워. 어쨌든 15일차 마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